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오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에서는 문대림, 김한규, 위성군 후보가 당선이 되멍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막 크게 이겨내 국회의원 도전 10번만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시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였은 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군 의원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이겨내 3선고지에 올랐다. 이치로 권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대 총선 후제 6연속 싹쓸이 승리를 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경호곡 제주도의원 제주시 아라동 을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의 양영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오영훈 지사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소삼 생존 수영인 털의 후속 조치광 처우 개선에 심스캔 고람스다. 오 지사는 지난 7일 소삼 군사재판 직권재심 생존 수영인인 서귀포시 박화춤 할머님 댁을 초전해 이출을 고랐다. 경호곡 소삼 실무위원회에서 생존 희생자로 의결한 만큼 소삼 중앙위원회에서도 최종 확정될 수 있게 도정에서도 적극 관심을 거직한 고라스다. 이것 마랑도 소삼 생존 희생자들광 유가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고 등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겐 고라스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광,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되는 민원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경우 보호광 지원에 대한 내용이 넘어졌다. 대표 발의한 강충룡 의원은 요지금 도를 넘는 악성 민원으로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에 넘엉 과거 제주에서도 특정 학부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허용 100여 건이 넘는 형사고소광 행정소송 등을 제기허용 애려움을 접근하지 넘엉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지난 76주년 소삼 희생자 추념식의 체험으로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합동 참배허연에 눈치를 끌었다. 또시 6년 만이 제주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주총회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제주 소삼 교육의 필요성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주 아이비 학교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지는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리쿠다. 제주 4.3 평화공원 소고비이신 행방불명인 무역의 서귀포 온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초자수다. 인솔교사신 뒤 국가폭력에 사라진 이들광, 참혹해난 상황을 들은 아이들은 이날 제주 4.3 역사를 마음 깊이 새겼수다. 당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슬펐어요. 기석이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치룩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 신디 제주 4.3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힘이 실릴 거담수다.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추념식에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교육 수장들이 참석하였수다. 보수광 진보 진영을 떠난 우리나라 현대사의 진로 큰 비극이래는 4.3 희생자를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거우다. 이번 합동 참배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주총회 마창 김광수 교육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총회에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4.3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호국 전국에 계신 청소년들이 제주 4.3에 관심을 고질 수 있게 후속 계획도 내놨다. 4.3 평화 인권 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전국 청소년 4.3 영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국과 대만 교육청 등과 국외 교류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미래 세대에 대한 4.3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고 이러한 바람의 물결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화해와 평화의 실을 널리 퍼뜨려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 개최는 제주 공교육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도 되어진 고람수다. 특히 전북 교육청 혹은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아이비 교육 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형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8년 후제 6년 만이 제주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제주 4.3 교육의 전국화광, 아이비 등 제주 공교육의 경쟁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젠들 하염수다. KCTV 뉴스 이정훈이우다. 저야 아직은이 나 막 부엌칼이 경제에 경제 칼이 막 묶였게. 그 아주머니 저번에 골아줬잖아. 골아줘주기지. 그거 골아주나 막 넣으실게. 숨탁숨탁 썰어져. 아, 시원해요. 다시, 다시 칼 묶이건 나 앞에 가져와. 예, 또 가져갑시다야. 또 넣으시게 곱서야. 정말이지. 막 좋아, 막 좋아. 노실다는 날카롭다는 뜻 아닌가요? 노실다는 날이 서 있다라는 뜻 아닌가요? 노실다 하는 말은 날이 서 있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날카롭다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날이 서 있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제주어 노실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날카롭다에 해당합니다. 노실다는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무딘 칼은 골아서 노실주, 무딘 칼은 갈아야 날카로워 라든가 이 돈백칼은 막 노시라, 이 시칼은 아주 날카로워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개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안개를 제주 사람들은 은합기였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암 또는 은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에 민간수소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모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주식회사 천마가 선정되었던 햄스다. 이에 돌랑 천마는 국비 80소억 원을 지원받아 제주시 화북동광 한림욱 귀덩이 두바띠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오다. 올해 노지감귤고장이 내돌 9일쯤에는 활짝 필거 담댄덜 고람스다. 농촌진흥청은 노지감귤 주산지에 새순나는 시기광 날씨를 종합한 결과 이추룩 예측허였진 고람스다. 이 시기는 팽년광 비슷한 뒤 너무내보담은 3일 정도 늦은 거랜 고람스다. 이추르 고장 피는 시기는 다음 달 1일 거리에 서귀포시 남쪽 해안에서 시작하여 제주시 북쪽광 중산간 지대로 이어지며 지역별로 헛설 차이가 날 것 담스다. 예, 우리 신산이 마을은 예, 자랑할 게 많으다마는 오늘은 이 건물에 대해서 자랑하고 정하게 우리 마을의 공금이 하나도 없을 때양 회관을 지어줍서 하는 주민들이 여망이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다 모아서 이 건물을 만 1년 노력 끝에 만들어진 거구다. 노래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 이런 게 한 8개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젊어지지 않았어. 예, 어서 시민 뭐 어디 딴 부락의 강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저희 자부심이고 우리 마을의 큰 자랑입니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거송 거쿠다 편한 달러스다에